그냥 한 방에 전으로 끝내. 부침가루 조금, 달래 듬뿍 해서. 밀가루 색깔이 초록색이다. 하나 둘 셋. 막걸리 한잔 해보자고요. 꼬막 무침하고 파김치. 꼬막이 상당히 기대가 돼요. 얘가 나랑 한 살 차이니까 충분히 노안 있을 수 있어. 자, 15,000원, 15,000원. 기본 주문량이 15,000원, 15,000원. 택배비 별도. 달래 향을 수치로 계산하자면은 본 부추에 한 5배 정도? 짠. 부침가루가 있었네. 부침가루 조금, 달래 듬뿍 해서. 원재료가 좋으니 대충 해도 맛있을 거예요. 바로 불 켜고. 오라, 밀가루 색깔이 초록색이다. 달래를 듬뿍. 달래가 워낙 귀하고 향기가 좋으니까 달래 간장 만들어서 두고두고 먹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그냥 한 방에 전으로 끝내. 이 봄의 첫 부추랑 이 달래는 무조건 전이죠. 정말 맛있어요. 오, 씨, 달라붙었나? 어머나, 살짝 바닥을 긁어야 될 것 같아요. 눌러붙었나 봐. 오케이. 자, 뒤집기 신공. 하나, 둘, 셋. 색깔이 살짝 초록색 빛을 띄어요. 구독과 좋아요 클릭은 상위 3천을 힘나게 합니다. 아, 형님. 첫 번째, 하나, 둘, 셋. 아, 따, 여기 너무 풍성한 거 아니야?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. 자, 막걸리 한잔 하려고. 아는 동생, 대수씨가 한 꼬막 무침하고 파김치. 제가 어저께 살짝 추워서 그런지 감기 기운이 좀 있거든요. 콧물이 나와서 이 향기를 맡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. 막걸리 한 잔 찌끄려. 아우, 시원하다. 이 꼬막부터 먹어볼게요. 꼬막이 상당히 기대가 돼요. 이게 만든 지 5일 지났으니까 혹시라도 상했을 수 있거든요. 괜찮은데. 쉬었을까요? 안 쉬었을까요? 아, 양념 잘했다. 재수 씨 손맛이 있으시네. 이 꼬막 무침 정말 오랜만에 먹어요. 꼬막 씻는 것도 되게 힘들고 잘 데쳐서 까는 것도 힘든데 양념까지 맛있게 잘 했네요. 맛있어요. 가격은 얼마인지 몰라. 자, 다음 파김치에 달래전. 싱거우니까 이 파김치 살짝 올려서. 와, 이만큼이면 정말 사치다. 달래 향기. 이게 봄 향기지. 저는 어릴 때는 달래 간장 이런 거는 몰랐거든요. 있는지도. 봄에 집 근처에서 뜯었다가 달래전 우리 엄마가 해준 거 먹은 거밖에 기억이 안 납니다. 다음은 아주 맛있게 먹으려고 방법을 구상해 봤거든요. 이 꼬막을 하나 얹어서 먹으면은 이 달래전 싱거우니까 간이 딱 맞을 것 같아요. 따뜻하다. 자, 지금 막걸리 한 잔 더 해야 돼요. 자, 막걸리 한 잔 찌끄려. 달래전 뿌꾸미를 해 먹어야 되나? 꼬막이 간간하기 때문에 이 달래전이랑 같이 먹으면은 얼마나 맛있겠어요. 꼬막 무침을 품은 달래전. 자, 한 잔 먹고. 짠. 아, 제가 재수 씨 전번은 모르니까 동생한테
어떤 가격에 파는지. 아, 파김치도 먹어봐야 되는구나. 파김치부터 먹어보고. 정성스러운 음식입니다. 이 쪽파가 큰 걸로 만든 게 아니라서 더 좋아요. 왜 불고 있니? 매콤해요. 가격을 한번 물어볼게요. 매콤한 거는 이 파 특유의 향기입니다. 이 전화해서 어느 가격에 파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. 오늘 하루만 몇 번을 통화했거든요. 상했을까봐. 내가 개봉해서 지금 먹방을 찍고 있거든. 아니지. 너 상했을까봐 되게 걱정했잖아. 안 상하고, 안 상하고 맛있어. 잘이죠. 근데 어떻게 판매하는지 가격이랑 그런 걸 물어봐야 되잖아. 잠깐만, 형. 나 안경이요. 노안이야, 너도 벌써? 얘가 나랑 한 살 차이니까 충분히 노안이 있을 수 있어. 뭔 개소리 하냐고? 그러니까 형이 받은 게 그 꼬막은 15,000원이고 꼬막 15,000원. 파김치는 그냥 2만원 생각하면 돼. 아, 2만원 치라고? 뭐 계좌번호나 연락처는 나한테 문자로 남겨줘. 톡으로 줘. 톡으로 약이 좀 많은 건데. 파김치 맛있다. 맛있어? 너가 한 건 아니지 이거? 수빈이를 아, 좋겠다. 너 맛있는 거 이런 거. 꼬막이 얼마나 정성스러운 음식이야. 그렇지. 뭐 껍데기 벗겨내고 손질하고 삶고 양념하고. 뭔 개설이냐고. 강아지 새끼. 알았어. 통화가 끝났습니다. 꼬막은 정말 사랑입니다. 찌끄려. 제가 속초 놀러 가면은 이 동생이랑 재욱 씨랑 같이 먹방 찍기로 했는데 그럴 날이 안 오네요. 아, 꼬막. 와, 꼬막 요거 한 10개 까가지고 밥 위에 올려서 이렇게 비벼 먹어도 맛있을 것 같은데. 아, 꼬막 진짜 오랜만에 먹었어. 예전엔 백반집 가면은 꼬막 무침이 간간히 나오긴 했는데 요즘은 이게 번거롭잖아요. 손질하기도 그렇고 해관부터 해가지고 데치고 껍데기 까고 양념까지 해야 돼. 또 한 5일 지나서 상했을 줄 알고 저도 걱정을 살짝 했거든요. 겨울이니까 다행입니다. 제가 감기 기운이 아직까지 살짝 있는데 감기 달아났어. 화학 조미료 거의 안 들어간 자연의 재료를 먹었기 때문에 다음 영상에서는 감기 탄한 상태로 멀쩡하게 또 촬영할 수 있겠네요. 빠이빠이. 인간이 유일하게 편하게 쉴 수 있는 거 그냥 푹 자는 거지 영원히. 그때까지는 화이팅.